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방금 전에 뮤직비디오 올라온 게 있어서 바로 영상 찍으려고 해요. 오랜만에 이 크루를 언급해 보는 것 같습니다. 95G, 95 Generation, 이죠? 95G에 소속되어 있는 래퍼들 릴윈, 16BRT, 16T 이 세 명이 협업한 아주 좀 흥미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바로 도쿄 사이퍼입니다. 도쿄 사이퍼, 말 그대로 이 세 명이 도쿄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가사도 보면 우리 형제들과 함께 도쿄에 와서 굉장히 좋은 영감을 받고 우리들만의 멋을 가져가는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의 그런 가사 내용 아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릴윈, 16T 뭐 이런 아티스트들 뮤직비디오 보면 때깔이 좋아요. 퀄리티도 좋고 영상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 릴윈과 16T가 협업한 뮤직비디오들도 다 괜찮았고 이 곡 자체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하이픈 느낌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칠 바이브, 아주 코지한 바이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프레쉬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죠. 엄청 프레쉬하고 생동감 있고 뭔지 아시죠? 도쿄 사이퍼. 다음에는 서울도 방문해주세요. 서울 사이퍼 이런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물론 도쿄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긴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래퍼들이 해외에 가서 해외에 머물면서 받은 영감으로 뭔가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태국 힙합의 어떤 전성기가 됐던 시발점이 됐던 곡은 영구라는 래퍼의 시부야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태국 래퍼인데 시부야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이브가 굉장히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느낌들이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저는 센세이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한국에도 키세이브의 잇지마가 있다면 태국의 영구의 시부야도 뭔가 그런 하입들이 느껴지는 비디오랄까. 그래서 이 도쿄 사이퍼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좀 느껴져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네요. 릴윈, 16BRT 그리고 16T가 함께한 도쿄 사이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항상 우리는 왜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면 베트남에서 찍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잖아요? 어우. 근데 장소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같은 음악이라도 뭔가 바이브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해. 저 보세요. 저 아마 더블 테스 바스티 자켓 같은데 저런 거 걸치고 뭔가 좀 프레쉬해진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하니까 느낌이 되게 좋잖아. 어떻게 보면 베트남 힙합도 뭔가 이제 국제적인 바이브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해외로 나간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발전시키는 일이에요. 저런 뭐 BMX 바이크 타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 뮤직비디오의 바이브, 코지하고 프레쉬한 느낌들을 굉장히 잘 살려주죠. BMX라는 자전거 자체가 그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영상 되게 연출도 자유롭고 코지하면서도 하이픈 느낌이 다 있어서 좋아. 아 맞아요, 16T의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 아웃핏부터가 달라졌어.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좋은 반응도 있으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디자이너 브랜드 입고 약간 이 래퍼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바이브나 느낌 자체가 아웃핏부터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껴요 요즘에. 근데 가만 보면 릴윈과 16T가 협업한 곡들이 많잖아요. 확실히 두 사람 모두 합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 너무 막 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도시에서 칠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이제 이게 일본에서 공연하는 그거죠. 한국도 와줘서 막 베트남 래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도 이제 동남아시안 힙합 아티스트들을 막 소개하는 컨텐츠들이 좀 많아졌어요. 동남아시아 힙합을 요즘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주도해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태국하고 베트남인데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는 이제 한국에서 월디가 이제 좀 소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월디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래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베트남에도 이런 힙합 아티스트들이 있다. 물론 제가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한국 분들이 이제 베트남 래퍼가 이런 래퍼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트남 힙합이 발전하면서 그 이름들이 이제 여러 나라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난 그게 이제 느껴져. 확실히 씬이 커지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그 경제 발전과도 관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래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보여요. 베트남에서 랩머니로 먹고 살 수 있고 랩머니로 내가 뭔가 비싼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래퍼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뮤직비디오의 퀄리티, 음악의 퀄리티 그리고 보여주려는 바이브, 음악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지켜봤던 베트남 힙합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 이제는 베트남 래퍼들이 도쿄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거기서 받은 영감으로 음악을 만든다. 이것만큼 뭔가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환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되게 끝내주는 삶을 이제 베트남 래퍼들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런 움직임은 저는 멋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